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이전 편 1116화에서는 코난 일행이 와시오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요. 비가 내려서 피한 승낙사에서 시신을 발견해버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명탐정 코난 1117화 진벌방해 수수께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외 정보가 무엇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스토리의 진행을 위해 순서가 변경된 점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산 중에서 비를 피하다 해서 난이 헤이즈와 카즈아를 연결하기 위해 와시오산의 절경의 명소를 목표로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코난 일행은 작은 절인 승낙사에서 비를 피하기로 합니다. 그곳에는 총 4명의 스님이 있었지만 닷새 전부터 간대체라는 승려가 홀연히 사라졌으며, 이후 진벌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도깨비불이 나타났고 진벌방에서 사라졌다는 간대체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1117화의 줄거리에 대해 짧게 알아보며 내용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시신을 발견한 란카 카즈아의 비명을 듣고 온 주지 스님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지 스님은 간대체를 발견하였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돈대체와 겐대체 스님도 간대체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다만 돈대체 스님의 말로는 조금 전에 겐대체랑 진벌방을 청소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조사한 헤이지가 본 바로는 간대체가 죽은 지 하루 가까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입술이 마르고 말라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란카 카즈아는 홍련 해골에 영혼이 빨려나가 텅텅 비어버린 거냐며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코난이 말하기에 헤이지가 말한 것은 탈수증으로 아마 4일 내내 갇혀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간대체의 입 주변에 테이프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헤이지가 진벌방의 벽을 조사하며 수상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간대체의 시신을 보았을 때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젖지 않았으며, 아까 스님들이 청소를 하러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며 이절한 어딘가에 그를 감금하고 죽인 다음 시신을 들고 계단을 올라 진벌방에 놓은 범인이 스님 3명 중 누군가라며 추리라 합니다. 덧붙여서 진벌방을 조사해보니 비밀의 물은 없는 것 같아 보였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없어졌던 헤이지의 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코난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던 겐데치가 양동이를 걷어차버려 계단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겐데치는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고, 그때 돈데치는 정리를 했을 양동이의 존재에 의문을 갖습니다. 헤이지는 현장 보존을 위해 문을 잠그기로 하였고, 코난은 시신 옆에서 작은 나무 토막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은 깨어난 코고로의 시점으로 옮겨졌고, 좁은 어딘가에 갇혀 있었으며 테이프로 입을 막았고, 그리고 몸은 테이프로 기둥과 함께 구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의식을 되찾은 코고로는 자신의 마지막의 기억을 되새겼고, 그러다가 주변을 살펴보니 바닥에는 무언가가 가득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을 불렀지만 비가 와서 바로 올 수 없으며 앞으로 1시간은 걸린다고 하여 헤이지는 숲속에서 도깨비불과 시신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로 저녁에 근처 숲속 돌계단에서 도깨비불이 올라가는 것을 본 등산객이 있었으며, 돌계단을 올라가 보니 그곳에 불에 타고 있는 사체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시신의 치아 치료 흔적으로 무라타 준이라고 하는 불상 연구가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을 뉴스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라타 준은 한때 이 승낙사에도 왔으며 관음상을 보고 트집을 잡았다고 했는데요. 저 관음상은 카마쿠라 시대의 불상인 도케이가 조각하여 중요 문화재가 될 정도로 귀중한 것인데도 그 남자는 도저히 절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았다는 것으로 주지 스님은 분명히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그날 무라타가 나중에 주지 스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 그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헤이지는 그 불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며, 그 관음상을 보자 훌륭한 불상이라며 칭찬을 했는데요. 이 관음상은 대대로 이 절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 불상을 목표로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관리하기 위해 매일 금고에 놓고 있었으며 4명이 번갈아 가며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대치가 사라져서 최근에는 3명이서 하고 있었는데 주지 스님이 그것도 이번 주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편 란과 카지아는 코고로를 찾고 있었고 전화도 해보았는데요. 코고로의 스마트폰에 징동이 울렸고 범인은 스마트폰을 해수 못했는지 코고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박된 코고로는 스마트폰을 어떻게든 꺼내 발로 조작을 시작했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신의 눈앞을 사진으로 찍어 란에게 보내려고 한 것으로 문자 내역에는 란, 코난, 마스터, 메구레 경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정보를 들었지만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헤이지는 사건을 풀고 나서 절경이 명소 앞에서 카즈에게 고백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았지만 사건이 풀리지 않아 무리인 것 같다며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나는 비가 신경 쓰이는 헤이지에게 저녁쯤에는 비가 그칠 것이며 이 승낙사에서 보는 석양도 숨은 명소라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 말에 헤이지는 기뻐했습니다. 헤이지와 코난이 사건과 코고로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잃어버린 부적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부적이 짐벌방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헤이지는 부적의 줄이 가느다란 한 줄처럼 떨어져 있어 밟을 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으며 그때 부적이 조금 검게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이지의 양말이 검게 더러워져 있었으며 코난의 양말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헤이지와 코난은 양말이 더러워진 시점을 되새겼고 도깨비부를 쫓아 계단을 올라갔을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코고로가 보낸 메일이 코난에게 왔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사진에는 여러 개의 관음상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찾았는지 라는 코고로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혹시 홍련해골에 잡아먹혔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울고 있었는데 그때 헤이지가 카즈에게 태블릿을 빌리는데요. 카즈아는 표정이 보이지 않는 헤이지의 모습을 보고 나서 란에게 분명 코고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카즈아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헤이지의 반짝반짝한 얼굴 즉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을 때 얼굴을 하고 있었다며 헤이지의 얼굴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번 이야기로 코고로가 감금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과연 코고로는 어디에 감금이 되어 있으며 도깨비불과 사건의 트릭은 무엇일까라 등 여러가지 의문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짐벌방에 탈수증으로 죽어있던 스님 간데츠, 한 달 전에 불에 타서 죽은 불산연구가 무라타준, 그리고 사건의 열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모리 코고로. 현재 코고로가 감금이 되어 있는 방에는 대량의 불상이 있어 이번에 중요한 것이 불상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주지 스님이 3명에서 불상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번 주까지라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생각하면 불상을 금고에 넣는 것이 이번 주까지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이 불상을 어딘가에 판매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게다가 가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이 불상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량으로 가짜를 만들고 팔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동기를 알 수 있는데요. 간대츠는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으로 무언가를 계기로 이 불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렸기에 범인에게 죽임이 당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불에 탄 시신인 불상 연구가 무라타가 예전에 불상의 트집을 잡았다는 것과 나중에 주지 스님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며 무라타 역시 불상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마찬가지로 범인이 죽였다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량의 가짜 불상을 만들고 있었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상해 보이는 것은 주지 스님인데요. 주지 스님이라면 절의 비상통로나 비밀 공간을 알고 있어 불상을 숨기는 것도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현장에 왔기에 코난 일행이 눈치채기 전에 트릭의 도구를 해소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3명에서 하던 불상 관리를 그것도 이번 주까지라고 말했던 것도 수상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양동이를 넘어뜨린 겐데치가 범인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1117화 마지막쯤에 코난과 헤이지가 자신들의 발바닥이 검게 더러워진 것이 계단을 올라갔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마 도깨비 불은 실제 불로 무언가를 태운 것으로 그 흘림이 발바닥에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건의 중요한 부분인 계단을 양동에 물을 쏟아 청소하는 계기를 만들어 트릭의 흔적을 숨기려고 했던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깨비불은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공중에 올라가는 방식인 대류 현상을 이용한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백의 내용물을 빼서 원기둥으로 만들어 불을 붙이면 잠시 후 티백의 종이가 공중에 떠오르며 도깨비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이 붙은 티백의 윗부분의 공기가 급속히 뜨거워지며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티백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져 위로 상승하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가면 마치 계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며 다탄 티백의 재만 남게 되어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 후 계단을 올라간 헤이지와 코난이 의제를 밟아 양말이 더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겐테츠의 행동은 계단의 그을림 자국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주진 스님이 말한 불상 관리를 이번 주까지라고 했던 것은 다른 절에서 승려 한 명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다시 4명에서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기에 한때 딸인 모리란에게까지 존재가 잊혀진 모리 코고로였는데요. 현재 코고로는 불상이 대량으로 놓여있는 방에 감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고로가 감금되어 있는 방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현재 1117호에 나온 정보만 보며 나오지 않는 현장은 불상을 보관하는 금고입니다. 그러나 코고로가 있는 곳에 대량의 불상이 있었기에 로테이션으로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금고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절의 화장실이 서양식이었기 때문에 과거 개소공사를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절의 비밀 공간을 만들었다면 어디일까요? 일단 침벌방에는 숨겨진 방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으며, 그리고 시신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려면 생각보다 힘이 들기에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즉 침벌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공간이 수상해 보이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단 아래의 공간이 비밀의 공간이라며 아주 가까운 거리라서 180cm인 모리코고로와 간대치로 옮기기에는 짧은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며, 힘이 부족해 보이는 주짓수니까 간대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거리로 보입니다. 무라타가 범인에게 살해당했고 간대치가 불상이 가짜란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전개가 있는데요. 무라타에게 불상이 가짜란 것을 들킨 범인은 무라타가 주지스님에게 사실을 전하기 전에 그를 비밀 공간에 감금했고, 이후 탈수증으로 사망한 그를 숲속 돌 계단에 옮겨 시신을 불태워 홍련 해골의 이야기로 보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담배를 숨어서 몰래 피던 간대치가 비밀 공간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대량의 불상을 보게 되어 범인에게 감금을 당해 탈수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코난 일행이 승낙사에 왔고 범인은 홍련 해골의 지시로 보이기 위해 간대치의 시신을 침몰방으로 옮기던 중 코고로에게 들켜 그를 기절시켜 감금하였고, 가까운 계단의 비밀 공간에 숨겼으며 이후 도깨비 불의 트릭을 설치하고 나서 기분 나쁜 소리로 코난 일행을 침벌방에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을 할 수 없지만 계단의 양동이가 힌트라며 돈데츠와 겐데츠 두 사람 중에 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건의 진상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핫도리 헤이지인데요. 이번 편 마지막에 헤이지가 카즈아에게 태블릿을 빌리는데, 그때 카즈아가 본 헤이지의 얼굴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헤이지의 반짝반짝한 얼굴, 즉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을 때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건의 진상을 해결하고 절경의 명소에서 고백을 하려고 했으며, 카즈아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헤이지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기에 고백의 시도는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실패를 할 것 같은데요. 헤이지가 카즈아에게 고백을 했지만 그때 모미지가 정상의 헬기로 와서 헬기 소리로 카즈아가 듣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또는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을 때 얼굴을 한 헤이지가 어느 쪽에 추리쇼 에피소드 때처럼 카즈아에 대해 읽고 추리 열중하다가 까먹는 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편이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보이니 방심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명탐정 코난 제시나 1117화 진벌방의 수수께끼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편에는 간대치 시신이 죽은 지 하루가 지났다는 것, 중요 문화재가 될 정도로 귀중한 관음상이 대량으로 있다는 것, 간대치 시신 옆에 있던 작은 나무 조각, 그리고 헤이지의 코난의 양말이 검게 더러워진 것 등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헤이지가 태블릿을 이용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코고로가 찍어서 보낸 대량의 관음상의 사진을 확대를 하려고 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추측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측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